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7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방금 전 마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7,350원보다 10.9% 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위해선 15%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반발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회의는 15차로 이어졌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한 뒤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다수인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겁니다. 최임의 결정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임의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